저는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의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울증은 겉으로는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 않으나 속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갖다 주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이라는 스트레스는 집을 무너뜨리는 무게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지붕이 너무 무거워 기둥이 서서히 금이 가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혹은 무서운 폭풍이나 홍수가 와서 밀어닥쳐 순식간에 집을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울증이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력이 고갈되어 자아라는 집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한 우울증은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죽음으로까지 몰아갑니다. 우울증은 겉으로는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 않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력이 고갈되어 자아라는 집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로로 지쳐버린 엘리야가 바로 이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받들어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야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온 땅이 가물어서 풀 한 포기 없이 말라주니 짐승도 다 죽고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극도의 고통에 처했을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모아서 나하고 시합을 하자. 우리가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제단에 얹어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자. 그래서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의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신 제사장 400명을 거느리고 갈멜산에 갔습니다. 그래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 간의 신앙의 영적 싸움이 붙었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는 숫자가 많지 않느냐, 너희 선지자는 450명, 나는 혼자니까 너희가 먼저 제단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얹어놓고 불을 응답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장작 위에 펼쳐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바알은 불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불로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에서 정오까지 고함을 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더 고함을 쳐 깨워라. 여행을 하는가 보다. 빨리 불러들여라. 너희 신이 이제는 신대기를 그만두었는가 보다. 외쳐보라. 이 말에 조롱을 당하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뛰고 꿀리고 몸을 칼로 베고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어도 저녁이 되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 소재들쯤 되어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럼 내가 하겠다. 무너진 열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펴고 소를 잡아서 그 위에 펼치고 물을 갖다 붓고 또 붓고 불을 부어서 물이 흥건히 도랑에까지 차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이것을 와서 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알아주시옵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백성들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냥 확 하고 불이 임하여서 제단의 재물을 다 태우고 물을 다 말리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리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야웨크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함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라. 한 놈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4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끌고 나가서 엘리야가 칼을 뽑아서 450명의 목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것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멸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정 보지 않습니다. 450명의 목을 치고 난 다음 올라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빨리 식사를 하고 수도로 돌아가도록 준비하라고 하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허리가 굽어져서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간절히 해본 적이 있지요. 창자가 땡겨서 나중에 몸을 펼 수 없는 것.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그런데 꼭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면 배창자가 다 당겨 들어가서 허리가 굽어지고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을 시켜서 저 동편 바다를 바라보고 무슨 증상이 있는지 보라.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곱 번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느라. 일곱 번째 와서 이제 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면 빨리 아합에게 병거를 준비하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도록 하라. 그러고 난 다음 그도 옷을 끈을 묶고 성령이 임하니까 아합의 병거 앞에서 뜁니다. 갑자기 멀쩡 구름이 하늘을 덮고 천둥 벼락이 치고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 속에서 마차가 끄는 아합의 병거도 속도가 빠른데 그 앞에 옷깃을 날리면서 마라톤을 하고 뛰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아합은 자기 궁으로 돌아가고 엘리야는 자기 숙소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지쳤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당신이 시집올 때 데려온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모가지 다 쳤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분도 막심해서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냈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너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후에 벌을 내리리라. 엘리야 같이 위대한 종,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면 비가 내린 위대한 종, 그가 기도하면 불로 응답하신 종, 이와 같은 종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걸리니까 그 이세벨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만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견디다가 짐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종을 데리고 유대의 바알세바까지 도망을 쳐서 그 종을 두고서 또 혼자 하루길을 걸어 들어가서 그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극도의 우울증이 습격에 와서 그는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염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이 걸리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스트레스에 걸리면은 무너집니다. 야훼를 섬기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도 과도한 스트레스에 걸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의 수간 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엘리야가 그 위대한 종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도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내가 견딜 수 없는 한계를 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너집니다. 엘리야도 무너지고 조용기도 무너지고 여러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 보고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게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도와주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완전히 탈진하고 자포자기해서 로뎀나무 밭에서 들어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발로 찼다고 말 안 했습니다. 엘리야야! 고함을 쳤다고도 말 안 했습니다. 어루만진다는 것은 쓰다듬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영어로 말하면 마사지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얼굴로부터 몸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보니까 하나님이 떡을 구웠고 물 한 병을 준비해서 갖다 놓았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들어 누워서 또 혼몸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주여 박은 것 아닙니다. 스트레스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우짖고 주여받고 욕하면 안 돼요. 천사가 와서 또 끌어안고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 또 떡을 부어서 주고 물을 마시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그러고 네가 일어나서 40주 40년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라.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40주 40년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에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호렙에 이르느니라. 호렙산에서 그냥 놀았는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고요하고 잔요하는 음성으로 찾아와서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그는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우울증을 어떻게 처방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때 어떻게 처방합니까? 우리 남편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요사이 과도한 경쟁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 형제들이 우울증에 걸릴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가 걸리면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심, 좌절감, 낙심, 분노, 염세주의, 자포자기, 절망 등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얹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짓누릅니다. 좌절과 절망, 염세주의, 자포자기, 공포, 좌절, 불안 이런 것이 짓누른 것입니다. 욥기 3장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마음에 휴식이 없습니다. 불안이 안개같이 마음을 덮어씌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엘리야처럼 무너졌습니다. 누가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천사가 되어주는지 아내가 천사가 되어주는지 부모가 천사가 되어주는지 지역장 구역장이 천사가 되어주는지 누가 천사의 마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은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교훈도 필요 없습니다. 완전히 스트레스에 걸려서 처참히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자아를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집이 기둥이 이제는 도저히 지탱하지 못해서 쩍쩍쩍 소리내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고 꾸중으로 나옵니까? 네 왜 스트레스에 걸리느냐? 왜 불안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자포자기하느냐? 꾸짖어봤자 소용없어요. 자아가 자기를 지탱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을 보고 욕을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밑에 가서 받쳐줘야지. 와서 도와주고 받쳐줄 사람, 어루만져줄 사람이 필요하지. 교훈하고 꾸짖고 용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폐하겠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라. 요사이 젊은이들 뭣도 몰라가지고서 혼자 사는 게 좋다고 30, 40이 될 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는데 좋을 때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언제고 인생의 풍파가 안 다가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풍파가 다가와서 크고 적은 스트레스에 걸렸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술로서 지탱할 수 있습니까? 파멸당하죠.
마약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요. 같이 있는 사람이 천사가 되어서 어루만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친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영양분 있는 음식을 못 먹어도 죽지만은 애정결핍이 되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식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선생의 사랑, 제자의 사랑, 사랑 없이 사람은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으므로 여러분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와서 꾸중하고 호령하고 교훈하고 지어박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주는 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대화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긴장하고 등산을 갔다 내려온 후에나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쑤실 때 마사지를 받으면 풀리지 않습니까? 손으로 몸을 마사지해 주는 것. 마음도 마사지가 필요하다고요. 몸만 마사지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마음도 마사지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에 심한 고통과 시달림을 당한 사람은 누가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동정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을 보고 야 성령 충만하고 하늘 문을 열고 닫고 불을 내리게는 네가 이 모양 이 꼬락스게 되었냐, 아이고 참 보기 흉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교훈도 하지 않고 있지 않고 어루만져 준 거죠. 떡과 물을 먹이면서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걸 가지고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의 마음을 마사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전해진 사랑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루만져주면 괜찮은 것이,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리에 가서 애들에게 얻어맞고 마음이 분해서 집에 울고 엄마 하고만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서 치마로 나를 감싸주고서 눈물을 짜고 제가 머리를 써주고 아이고 내 새끼야 괜찮다 괜찮다 나쁜 놈들이 왜 우리 아들을 때린다 그러면 울면서 내 마음이 다 치료돼요. 고통스러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곧장 어머니 품에서 나와서 또 뛰어놀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루만진다는 것은 좋아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마음에 담긴 사랑을 서로 어루만지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해와 동정과 사랑의 대화의 손길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걸리면 먹고 마시고 잠자는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걸렸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에 걸릴 때는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휴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문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매일 겪는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사회생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잠자는 휴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혼이 잘 땜 같이 범사에 잘 땜에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기분 전환을 위한 육체적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해야 돼요. 잠언서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대.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산책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그러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근육질이 유지되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만 3천 보 정도는 그러면
여러분 근육이 유지되고 지방이 연소되어 혈액순환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뻐집니다.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몸이 약공장이 되어서 온갖 약을 다 생산함으로 육신의 다른 병도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늘 조깅을 했죠.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미국 역대 대통령을 보면 걷기나 달리기를 항상 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건강을 위한 삼보가 있는데 식보, 밥을 잘 먹는 것, 약보, 적당히 보약을 먹는 것, 행보, 걸어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해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적당한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해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종이 우울증에 걸리기 때문에 그를 고치기 위해서는 40주야를 걸으라고 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걸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에 걸려서 들어 누웠다가 천사의 어루만짐을 받고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에 시간을 내서 적당한 운동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하니 여러분 독립을 죽으려면 돌아도 좋고 헬스클럽에 가서 걸어도 좋고 운동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해방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큰 평안이 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곧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번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번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번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하고 있으면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에 몸져는다는 말 있지요. 이슬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새벽에 나가서 돌아다니게 보십시오. 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지요. 눈에 안 보이게 이슬이 내려서 몸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 앙망하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피곤하고 고달픔을 다 제하고 스트레스를 제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점심 먹고 한 10분이나 15분 앙망하면서 졸면 보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앙망하고 조는 것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영혼의 보약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하십시오. 그냥 쳐다보는 것 그것도 못하면 할 수 없지. 기도하지 못한다 그럼 쳐다만 보십시오. 하나님 쳐다만 보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은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같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굉장히 여러분 심신의 건강을 갖다줍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꿈을 탄생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면 새로운 꿈을 탄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끝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지나고 나면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의 치료를 받고 나면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울증은 생사를 좌우하는 심각한 마음의 병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것을 보았지요. 우울증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울증의 좌절과 절망의 정체를 발견하면 곧장 어루만져 주십시오. 남편이 우울증에 걸리면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 좌절, 염세감, 좌절감 속에 허덕이는 것을 감지하거든 꼭 쓰다듬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아내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자식들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육체의 병은 눈에 보이나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등한히하기 쉽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조수하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관심과 치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남편의 천사가 되고 아내의 천사가 되고 자녀들의 천사가 되고 이웃의 천사가 되어서 어루만져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